그 7월생의 뱀띠입니다. 7월생 뱀띠들은 영적으로 기운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뭐랄까 촉이라든지 직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거를 가지고 잘 이용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요런 사람들은 기술직도 괜찮습니다. 손맛이 좀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식당을 하신다든지 뭐 식음료 이런 것도 꽤잘 맞고,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자영업으로 봤을 때는 식음료나 이렇게 식당 뭐 이런 거, 누구를 많이 내가 만들어서 누구를 좀 많이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베품의 사주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많이 베풀수록 복은 그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가 없지, 사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주변을 잘 살피셔서 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신다면은 나중에는 발복이 되겠어요. 이게 말년 운기도 괜찮아요, 7월생들이. 다만 7월생들은 조금 뭐랄까 고독할 수 있어요. 고독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해도 늘 마음이 공허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독으로 인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르게 살아가신다면 자손들도 잘 키울 수 있고 괜찮습니다. 자, 8월생 뱀띠들인데요. 8월생 뱀띠들이 굉장히 뭐랄까 지혜롭고 또 아주 근명선실한 거는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어려움이 많은 사주입니다. 사는 데서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고, 그러고 보면은 그다 그렇게 부모복도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8월생들이 장점이 뭐냐, 인내가, 끈기가 좋은 사주들이에요. 이 뱀띠 8월생들은 끈기가 좋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냥 지금 시작이 별거 아니지만 꾸준하게 그 길로 가신다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꼭 빛을 발할 날이 있으니까 도전에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분히 해서 쌓아 가시다면 크게 나중에 발복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올 기운으로 봤을 때는 8월생 뱀띠들은 올해 약간 초반에는 기운이 조금 어둡고 답답한 기운이 있다 그래요. 집안의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힘이 들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러는데, 올 기운을 조금 올해만 조금 참고 넘기신다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년 내후년도 내후년은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월생들은. 자, 9월생 뱀띠들입니다. 9월생 뱀띠들은 아주 예술적 기능, 기술자, 예술적 가치가 있고, 그리고 뭐, 운동. 8월생도 운동에 해당되는데, 9월생도, 9월, 10월생들은 예술적인 어떤 그런 활동가, 그러니까 운동이나 예체능, 그리고 아니면은 방송. 약간 조금 분야가, 아주 이게 좀 전문화되어 있는 폭이 좀 좁은데요. 이분들은 그래도 여기서는 베테랑이 돼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9월생들은 이 감각적으로 아주 발달이 돼서, 뭐를 꾸민다든지 아니면 뭐를 직접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손의 기술이 좋아서 어떤 기술이나 장인이나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방송에 카메라나 뭐 이런 뭐 유튜브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다재다능한 그런 재능이 있는 끼가 많은 사주들이라 그런 쪽으로 나가신다면 나쁘지 않겠어요. 9월생 뱀띠들은 올해 기운이 초반에는 조금 이동에 있어서, 이동이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겠다. 자리 이동을 신중히 하셔야 되겠다고 봐. 직업 변동이나 직주의 이동도 신중히 판단해서 움직이셔야지, 잘못하면은 뭐안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딱 염두에 가신다면 괜찮겠어요. 10월생 뱀띠들입니다. 먹을 복 입을 복이 많고, 이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뭐랄까 뭔가 이렇게 풍부한 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풍부한, 그러니까 약간 조금 기본적으로 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차분하게 가신다면은 직장에서도 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분도 많은데, 이분들은 그렇게 변화를 많이 주는 것보다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가시면은 거기서도 이제 최고위직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직장에 어떤 운기도 좋아요, 이분들은. 10월생 뱀띠들은 그래서 뭐 글을 쓰신다는 분도 괜찮고, 기자나 그리고 회사의 중역, 그리고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도 이분들이 그 업무 자체를 굉장히 뭐랄까 이게 아주 뭐 응용을 잘해서 그렇게 업무를 좀어 업무의 질을 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재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능이 많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올해 기운은
중반까지는 조금 그런데요. 한 11월 정도 되면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올해 기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올해 조금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하시다가는 조금 낭패가 있겠다 이러셔. 자, 11월생입니다. 11월 뱀띠들은 이 뱀띠 중에서 11월생, 11월, 12월, 1월생들이 가장 좋은 저 출생월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뱀띠는 11월생, 12월생, 1월생이 좋아요. 그래서 이 겨울생 뱀띠들이 참 좋은데, 특히 11월생들은 돈 버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많고 큰 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기운은 좋습니다. 올해 기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사업하는 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물어서 이렇게 잘 돌다리 건드리면서 가시면서 하신다면 아주 힘차게 올해는 기운 자체가 아주 발복이 되는 시기다. 이제부터 조금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시는 일에도 무탈하게, 초반에 지금 약간 그런 기운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어떻게 가다 보시면, 조금만 더 지나다 보면 좀 가닥이 잡힌다. 실루엣이 좀 이렇게 잡힌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시는 일에도 올해는 무탈하겠다,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12월생입니다. 12월생 뱀띠들, 이 보면은 12월생들이 굉장히 강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뭐 녹을 먹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공무원도 그렇고, 또 이제 군인들 뭐 경찰, 약간 직업군 자체가 조금 세요. 장군의 기질이 있어서 손에다가 칼을 쥐고, 의사나 뭐 이런 약간 좀 직업군 자체가 조금 강한 직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뭐 칼을 쥐는 직업, 망치를 쥐는 직업, 총을 드는 직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수의 기질이 많은 사람이 올해 기운 하반기 때부터 최고 올라갑니다.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무슨 일을 하셔도 하반기 때 좀 추진을 그때 좀 미루셔서 하신다면 나쁘지 않겠어요. 늘 여기는 보면은 늘 뭔가가 이렇게 좀, 이분들은 금전의 복보다는 어떤 명예로운 거,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서의 기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어떻게 종이에 내 이름을 써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문서 기운도 강하게 좋게 작용을 하니까요. 잘 물어서 조금 뒤로, 약간 뒤로, 뒤로 중간기 넘어서서 하셨으면 좋겠다. 많이 바빠지고 올해 잘 다지셔, 발걸음을 잘 움직인다면 내년에는 더 크고 내후년에는 더 큰 수확이 있겠다 이러시니까 올 기운 자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